나도 옷을 입어야 되나? 아 근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죠. 언니야 언니야 옷 안 입어도 된다? 언니는 이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니 아니 제대로 말을 해라고. 데이트하는 애가 꼭 데이트 아니라 했잖아. 꼭 따라가야 되는 데이트 아니자. 아 뭐냐고 UFC 선수예요? 이렇게 해야 길 가다가 시비 안 붙지. 나 지금 협찬 받았어요. 오. 오늘은 여자 두 명을 지켜야기 때문에 UFC 선수 감성으로 아 어머니 너무 아 너무 유튜브가 돼 있잖아. 그거 나 동네 아가씨 같잖아요. 야 그래 그래 그래. 총장님 그거 큰 거 해놨다 다 해놨으니 거 들고 가라. 응. 가방에 좀 미리 챙겨 넣어갖고 와. 아 그래 알았어. 진짜 잔소리 대망이네. 고마워 한 집 와갖고 공부. 아 여기 내 가방 있다. 내 가방 아니다. 그 오빠는 대기신다. 내 가방 맞다. 너 나 이럴라고 만나지? 아니겠지? 아니고 바뀌고. 아 진짜 너무 재미없어 진짜. 어, 왜 오늘 주인공이라고. 아 맞다. 아 진짜야? 어 잠깐. 아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. 잠시만 빠졌네. 배꼽. 하이 빅스비. 여기 있잖아 여기. 어? 둘이 뭐야? 그거였네. 어. 니 말고 니 네 언니. 잘한다. 오. 근데 이게 지금 경호가 되고 있는 게 맞아? 어? 멸치가 누굴 지키고 있는 거야? 저기. 아 편집자님 아, 편집자님 이거 아, 편집자님 의자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. 아 진짜 양문지 두 명 왔어 뭐야? 아니 아 편집자님 내 네, 휴대폰 줘 휴대폰. 아니 근데 왜 일로 왔어? 한경산 터널을 가면 되는데. 그니까 내비가 시켰는데. 아 진짜 내비가 가라는 대로 내비두면 되나? 와 진짜 제가 운전할까요 그냥? 아이 차라리 내가 졸음 운전하는 게 낫지. 아 내가? 그만해. 부산 사람인가 봐요. 아 예 부산 토박이. 그 유튜브입니까? 어 어떻게 아세요 기자님? 아 다 알지? 이름이 뭡니까? 아 있어요 그 부산 네. 부산 딸내미. 부산 딸내미? 네. 호적이 파인 것 같던데. 예? 예? 고등학교 때 수학에 정석하는데 엄마가 언니한테 과외 시켜줬거든? 근데 하다가 언니가 정석으로 내 머리 내리쳤어. 소인수분해도 못하는 게 뭔 수학을 배워!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!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60점 나왔거든? 근데 60점을 받은 시험지를 아빠한테 보여줬어. 그 성적표를 보더니 갑자기 성적표를 탁 내려놓더니 하는 말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. 망치지 마. 아 진짜라고. 잘했다 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아, 아니라니까.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 왜 잘 받은 거다 이거 이렇게 했거든. 근데 뭐야 네가 네 성적표 봐봐 이러더니 아빠 한 소리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됐어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부터 아빠한테 성적표 안 보여준다 이러면 내가 보기 싫어 내가 이렇게. 아 여기 좀 마당소스가 좀 다르네 맛이. 왜 맛이 이상해? 매장선생님 뭐야 조용히 하하오 간다지 않았어? 근데 은지야 어? 톤 좀 다운시키고 브이로그 감성으로 가주면 안 돼? 어 고마워요. 그지 그지. 아 이거 아니죠 뭐. 이거 말고 피시볼 그거 그, 저희 이렇게 뚝뚝 떼서 아, 먹는 거예요. 괜찮아 괜찮아 어때? 무슨 맛이야? 아직 맛있어? 아직 어때요? 금창 맛있어? 아직 어떡해? 왜? 언니야 물컵이랑 내 물컵 내가 둘 다 양쪽으로 마시고 괜찮아 언니는 여기 둔기 들고 다니잖아. 원래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. 엄마가 똑같은 걸 사줘도 둘 다 지가 쓰더라고.
금지님하고 소개팅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데 돈 많이 버세요. 방송에서 이상형 말한 적 있어요? 지코 내가 아는 건 있어. 첫 번째 양팡 방송을 보면 안 되는 어? 그래? 어 진짜야? 어 왜? 그리고 유튜브도 몰라야 된대. 어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. 근데 일단은 외적으로는 어때야 돼요? 저는 잘생긴 스타일 싫어요. 나 너무 싫어하네. 왜? 어쩐지 날 너무 싫어하더라. 그리고요 키는? 나보다 크면 되지. 딱 한 2cm만 더. 그건 좀 곤란하지. 아 까다롭네 은근히. 그리고 성격은 어때야 되는데요? 성격 착해야 돼요. 언니는 고학력자가 좋아? 그냥 뭔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. 그럼 나이 차이는 연상 연하? 연상 선호. 연하는 안 돼요? 아니 연하 좋긴 하지. 근데 나이보다는 이렇게 그냥 봤을 때 네. 난 좀 어울리겠다 이런 게 괜찮지. 내가 뭐 식으로 해주면 연하 만나보긴 했죠? 나 연하 만나봤어. 몇 살? 한 살 밑에. 웹 제목이 뭐였는데 웹툰 제목이? 자만추 스타일 아니면 소개팅 괜찮은 스타일? 난 소개팅으로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. 현지 있잖아요. 소개팅 많이 해봤어요? 아예 안 해봤지. 왜? 나 은지 만날 날만 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. 현지 있잖아요. 뭐 소리예요? 네. 나 지금 첫사랑과 연애 중. 이제 편집자님은 결혼할 나이잖아요. 결혼할 나이에 은지를 만났지. 결혼해요? 안 그래요? 아 해야지. 그러면은 편집자님은 몇 명 정도 남고 싶어요? 내가 봤을 때는 은지를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라면 한 3명? 너 뭐냐? 왜? 그 대가 이어지는 거야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? 그래도 애 낳으면 내가 많이 봐줄게. 왜요? 릴스 찍게? 맞춰놓고? 아, 인스타 찍으려고. 아기 영품 갑자기 공부해. 결혼하면 더 잘 될 것 같아. 제이슨 홍현이 대박난 것처럼. 롤모델은 제이슨과 홍현이가 돼야 된다. 나는 근데 그런 삶 너무 좋아. 난 근데 홍현이 씨처럼 꺾이지 못하는데 나는. 아, 말해도 돼. 어, 재밌어 그러면. 왜? 얼굴이 재밌어서? 어, 이쁘잖아. 근데 남자가 봤을 때 언니야 딱 나오잖아 소개팅 자리에. 그러면은 남자들이 진짜 딱 좋아할 사람이야? 언니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. 아니야 무조건 좋아해. 근데 언니야는 그 느낌 있는 것 같아. 와 결혼은 이 여자랑 하고 싶다. 아 그냥 무조건 결혼의 정석상. 근데 왜냐면 진짜 그런 게 카메라 없을 때 집에 있잖아? 주방에서 나오질 않아. 그 또 잠옷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어. 잠옷이 이 정도인데 앞치마 길이가 이 정도야. 그래서 밝아보신 상태로 써. 계속 하루 종일 김서방 뭐뭐 그래. 응? 수제비 알았어. 그래가지고 수제비 주고 하면서 그 집에서 카트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근데 난 그 카트 위에 음식이 많으면 내가 그 카트 끄는 걸 이해를 하거든? 근데 그 카트 위에 접시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끌고 다녀. 그래서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결혼을 하고 싶거나 소꿉놀이를 정말 하고 싶구나. 꼭 카트 끌 때마다 꼭 남대 김서방 정말 한술에 미친 사람이다. 닮았어요? 둘이? 응. 전혀 안 닮았어 솔직히. 금지는 진짜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. 내가 오히려 엄마가 닮았었는데. 아니야 진짜 은지는 아버님 닮았어. 아 짜증나잖아. 근데 은지는 근데 좀 애매하긴 해 포지션이. 살짝 솔직히 말해서 주워 왔다 해도 믿을 것 같긴 해. 내가 원래 엄마 닮은 거였고 언니 할머니 닮은 거였고 양현식은 엄마 아빠 아무도 안 닮은 거였거든? 아니면 은지가 그건가? 천국에서 떨어져가지고 은지만 주워와서 그런가? 양현이 염색하지 말까? 나 검정머리 하면 너무 싸가지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. 그거 다 질투하는 거야. 세상에 은지를 질투하고 있는 거야.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. 왜요? 이게 가스라이팅이야. 사실 적시한 건데. 근데 왜 하지 말아요? 근데 진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. 진짜 그런 거야, 그치? 응. 은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서 이 바보들이 다 질투하는 거야. 그런 거야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다가 주차해도 됐었대. 은지가 딴 저기 가라며. 그러니까. 아, 진짜 왜 여기다가 안 했냐고, 진짜. 직장님. 어떻게 쟤네를 줄래? 조심해. 편집자님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만지려고 하잖아요. 안 만져. 에이 만지지. 만지지 뭐야. 방송 꺼져야 될 때도 그래요 둘이서. 그냥 우리 서로 말 좀 잘 안 하잖아. 서로 수화로 대화해 수화.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
있어.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라고. 진짜 말 안 해요. 네, 말씀하세요. 저 스트로베리 도네이도요. 치즈스틱 세트요. 저희 회사에 스트로베리 넣고요. 딸기 오레오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지? 아니, 딸기 오레오 맥플러리 먹으면 안 돼? 네. 네? 네? 나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어? 아직 주문 안 했는데? 뭐? 저는 빅맥 세트랑 슈비버거 세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네. 아, 안 돼! 진짜 생얼이라니까! 맞아, 하지 마요, 진짜. 아. 편집자님이 업어주래요. 어쩌다 양팡을 좋아해서. 야, 전망 좋다요. 건강만 하세요. 이 말 하면 보통 이제 내려주세요 말 하던데 요즘은 잘 안 하네. 어, 저기 뭐야? 어, 저기도 봐. 동지를 만났다. 여기 이형인가? 동지를 만났다. 똑같네. 저기도 팡초기가 있네. 아, 이제 목 맡아야지. 예? 자, 땅, 이게 바로 땅. 우리의 세계야. 아, 뒤에서 이렇게 뒷모습으로 하트 이렇게 만들어주지 한번. 어, 지금 되게 라라랜드 같이 나오고 예뻐요. 언니 어때? 같이 하니까 참 재밌지? 손 잡아 깍지 껴 깍지 껴 깍지 껴. 아, 왜 저러냐. 아, 좋아한다 좋아한다. 깍지 껴 깍지 껴 깍지 껴 깍지 껴. 난 총 피우지 마. 아까 넘어져가지고 다리 앞 다쳤는가 보다. 어, 그냥 원숭이 한 마리 아니야? 내가 이 조조하고 이렇게 계속 같이 다녀야 되나? 아, 진짜 많이 피곤하네. 저리서 좀 더 같이 끼자. 아, 됐다. 절로 가라. 아니, 깍지 껴줘. 언니 깍지 껴줘. 아이 아파 보여. 깍지 껴줘 언니. 언니 깍지 껴줘 언지야. 언지야 깍지 껴줘. 깍지 껴줘. 언지야 깍지 껴줘. 깍지 껴줘.